근데 재밌었어. 슈퍼 대입권을 따내니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. 진짜. 아쉽다. 아이고. 왜, 한 것도 못 풀어내. 하루 종일 준비한 게 있는데. 나 재밌었다. 나 무슨 1박 2일 보는 줄?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? 누구였죠? 영수? 잠깐 갔다 오죠. 어디 가는데? 명찰을 내가 놓고 와가지고. 핑계를 댔는데 무슨 명찰을 놓고 왔다는 핑계를 댔는데. 아 맞다. 내 명찰 봤어요? 응? 내 명찰? 아니. 밤에 내 명찰 두고 온 것 같은데. 아 그래? 못 봤어. 못 봤는데? 1층 방 아니에요? 방에? 방에 들어왔어? 왜냐면, 아니 방금 명찰 있지 않았어요? 저 영숙 씨한테 주려고 지금. 아 이거요? So sweet. 230 맞죠? 네. 사이즈로 물어본다. 아니 발 사이즈 확인했고. 가시죠. 확인하세요 그런가? 아 어지러워. 너 너무 집중했나 봐. 어지러워. 결국 슈퍼 데이트권. 진짜 축하해요. 아니 근데 명찰이. 명찰을. 뭐 굴러 다녔으면. 영문도 모른 채 명찰을 찾으러. 그래서. 여기서 그냥 얘기했잖아. 아니 아니 그 방 찾으라 보물 찾기 하듯이 본인 방. 여기 있다. 어디? 여기 있네. 와! 자기 명찰 꽂아놓고. 뭐야? 주세요, 계속 빨리. 뭐야? 뭐지? 나도 모르겠네요. 난 여기 현숙이 건 줄 알았어. 뭐야? 뭔데? 230. 아, 부추예요? 미쳤어. 강한 부추를 주문을 했네요. 언제? 그것은 그래서 운동화 신을 때마다 물어본 거예요? 네? 웬일이야, 가슴 쿵쾅했어. 가슴 쿵쾅했대. 신발은 그냥 물어본 게 아닙니다. 내일 신고 나오기. 지금 신어도 돼요? 그럼요. 신으셔도 되죠, 당연히. 대박 사건, 이건 무슨 일이야. 저 표정이. 자신감. 신으셔도 돼요? 알았지? 갑자기 제 머리를 팡 치고 가는 게 있었어요. 팡 친 게 부츠였구나. 나는? 용숙님 신발 사이즈를 알고 있다. 하필 전날에 제가 신발 사이즈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.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. 용숙님이 뭐 다른 분하고 단체 데이트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? 그 시간 안에 가능한 퀵 서비스가 딱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말 급하게 방화나 부츠를 주문을 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용수님이 다른 건 없고 그냥 용수님 정해져 있는 상태였고,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,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, 내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되짚어 물어보았을 때 요 정도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. 도착하셨습니까? 도착하셨어요? 잠깐만요. 혼자서 이렇게 첫 번호를 찍었네요. 이게 6만 5천, 5만 5천. 5만 5천. 입금시켜 드릴게요. 입금시켜 드릴게요. 그냥 가도 죽어집지 않겠지? 완벽해. 안에까지는 안 들어갈 거니까. 좀 더 끌어가 지금 이제 알아보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실례니까 이렇게 문지방에서 이렇게. 저거 하나까지도 꼼꼼하게. 어떡해. 요렇게. 가자. 계획적인 남자.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귀엽죠. 광순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? 그러니까. 글쎄요. 이렇게 됐네요. 좀 심장 박동이 지금. 잠깐만. 이거 체크 좀 해봐. 스마트워치 있으니까 바로 체크 가능하죠. 얼마나 올라갔죠? 선생님. 네? 진짜 심쿵했나 보다. 어떡해, 땀 마셔. 어떡해. 지금 바지랑 잘 어울리네. 너무 필요하죠, 너무 필요한 되는데? 신발이야. 다행이네요. 고마워요. 가실까요? 센스쟁이. 우와, 대박. 명찰 다시 되찾았다. 명찰을 흘리고 다녀 이렇게 생각했거든. 그래요? 그 사이에 뭘 명찰을 흘리고 다녀.
그러게요. 명치를 왜 흘리고 다녔을까? 그랬는데 흘린 게 전혀 아니었네. 아, 나 진짜 무슨 일이야. 약간 눈 좀 쌓인 데 좀 약간 밟을까? 갈까요? 그래요. 좀 밟을까? 갖고 왔다 와요. 이왕 쓰는데 정말 좀... 사이즈가 맞아서 정말 다행입니다. 어, 잘 어울리신다. 진짜. 저 진짜 남자들 좋아하지. 아 진짜 1도. 괜찮아요? 1도 완전. 완벽? 어. 어떻게? 방 하나를 실었기 때문에 가능한. 아, 아 잘 뛴다. 너무 좋은데. 역시. 아 너무 좋은데? 아, 괜찮죠? 진짜. 괜찮죠? 어, 가수님 진짜. 와. 저게 너무 고맙다는 거야. 그래놓고 계속 상처를 바라기면 좀. 저걸 씻고 상처를 가. 어. 10억 안 부럽네. 아, 진짜. 방언아. 일단 앉아보죠. 아 이거 여기 있었네. 이거 뭘로 만든 건 줄 알아요 이거? 무슨 종이 메모지에 펜이 없잖아요. 아 펜이 없어. 나 펜 있는데 빌리지. 아 빌릴 수가 없죠. 이거 종이컵 잘라서 만들고 이거 뭘로? 안 쓴 이거 핫팩 있죠. 아~ 이 안 가루로 제가 썼어.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. 아 미쳤다 진짜. 야. 진짜요? 아, 펜이 없어가지고 대학생한테 빌려도 되는데. 대박이다. 이 남자 진짜. 어, 이 남자 진짜. 어, 왜요? 내일 제가 정식으로 데이트 건 신청하겠습니다. 아, 데이트 신청. 해야지. 데이트 신청?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아니요, 아니요. 네. 진짜 감탄을 했고 인정할게요. 와. 강호 씨는 참 결혼하면 참 그 아내분 시청하면서 재밌게 참 잘 사실 것 같아. 진짜 이건 강규 씨가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. 아. 굉장히 이제 아, 나는 이제 경수님은 없고 상철님이다 막 쭉 간다 이렇게 하는데 또 사건이 또 생겼어요. 딱 그 털 장화에 그 230 스티커가 딱 붙어가지고 딱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 너무 신기하고. 아, 나 상철님 때문에 약간 풀 죽어 있는데 아, 이 남자가 또 이렇게 하니까 좋지. 어떻게 해야 돼요? 즐겨요. 마음이 끌린 대로 가셔야죠. 어떡하죠? 즐겨. 아니 저는 이제 전쟁에 임해야죠. 근데 좀 강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데이트를 해봐야죠. 그래요 해봐야죠. 어떡하죠? That you're wherever I go, baby. I just need you by my side. Yeah, that's a